건설 보겠습니다. 건설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임대 건설이죠. 건설은 보시면 임대도요 30호입니다. 30호 이상 이렇게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30호 미만일 때는요 건축부에서 건축회가 신청합니다. 하니까 예,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절차는 따로 없고요. 없고 보시면 전부 다 촉진 주택 건설 촉진 대책만 여기에 예, 쭉 나옵니다. 이것도 한 번에 꼭 나온 사항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의 건설이죠. 건설인데 보시면 이제 임대주택 건설 우수너무 나오죠. 이것은요 어떤 주택을 지을 때 보시면 그 사업자 중에서요 지방자치입니다. 토지공사입니다. 지투라 부릅니다. 지방자치 토지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을 할 때 다른 주택의 건설 업무가 있다 할지라도 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먼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와 토지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을 우선해야 될 업무가 있다 해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건설 업무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토지공사는 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업무가 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니다. 자, 국가나 지방이나 토지공사입니다. 보시면 여기 국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또는 각종 어떤 공공사업자들은요 어떤 땅이 있으면 이 땅에 대해서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우선 어떤 건설 우선 이것을 매각해 줄 업무가 있다랍니다. 업무가 있는데 근데 잘 안 해. 안다 보니까 중에서도요 국가 또요 지방자치 또요 이 공중에서 토지공사입니다. 토지주택공사 일대에는요. 일대에는 보니까 개발한 택지가 있다 할 때는요. 직접 요 택지가 10%입니다. 10%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임대용으로 직접 건설을 하든지 또는요.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의 업무가 있다라고 10%의 어떤 공급 업무를 딱 주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이 택지를 이제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요 택지를 공급하던 자들이 잘 사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어 있으니까 이 택지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요 공급되어진 이날부터 2년 안에 해당 임대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착수를 하지 않는다 할 때 보시면 다시 이 땅을 환매한다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한다 이땅 나옵니다. 또요 요 2년 되기 전 1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시점에 보시면 한번 착수를 안 하고 촉구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이게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유입이 있습니다.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공급합니다. 그냥 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건설할 임대 사업자한테 공급하게 되어 있다. 건설자가 꼭 붙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나왔던 적이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보시고요. 착수 안 할 때 보시면 환매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기금. 기금의 자원이 참 많은데 이 많은 재원들 중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 써야 될 자금이 세 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과 복권수익금과 재정금 채권 발행 자금일 때 임대에 우선 쓰인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상황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보십니다. 공익사업지정이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는요 공공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 중에 어떤 사업자든 간에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건설을 하려고요. 보니까 100호 이상을 건설할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요 해당 집들 전부 다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고 있다랍니다. 이 건설을 위해서 건설할 땅 태호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는데 90% 이상 확보가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부 토지, 요 토지가 매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이 곤란하다 판단이 딱 들 때, 나로 하여금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자가 되게끔 지정해달라고 공익사업자 지정 요청을요, 보시면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이 공익사업자가 되었다라고 지정을 딱 해주면요, 보세요. 요 해당 주택 건설의 사업계획 승인을 딱 얻으면 이때부터 이 사업이 공익사업 인정이 딱 되어서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딱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건이 있습니다. 100호 이상 건설할 목적으로서 또 개발집들 전부 85 이하 주택 규모를 갖출 것이며 대지 90%를 매입 또는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나머지 토지가 매입이 안 되었을 때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라고 판단이 딱 될 때 시도지사한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한다 해서 공익사업자 지정이 딱 되어지면 이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사업 인정이 된 걸로 본다.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상이니까 통째로 딱 외워주세요. 그래서 문장 요거 딱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선 어떤 건설 촉진 대책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딱 나왔죠. 누구냐 알고 딱 보니까요. 자 국지토지 공공임대사업자입니다.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
이 공공임대사업자가 아닐 때는요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2호 매입 1로 이상 하고자 할 자는요 공공이 아니면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보니까 등록은요 이들 주소지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되어도 말소할 수 있는 사업밖에 없다. 말소 반드시 한다. 필수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소할 수 있는 사업밖에 없는데 쭉 보시면요 특히 오피스텔 일대 주거용 외에 용도 제한 위반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 6번자부터 10번 6개월 이상 분양 전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란 말 딱 보이죠. 이 말은요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거 안고 있으면요 이제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 성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 이들이 분양 전환 할 때가 더운데 6개월 되어도 분양 전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할 겁니다. 자, 예. 6번 지문이 좀 잘못된 것 같네. 이거 분양 전환에 응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예, 맞습니다. 요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신청해서 승인 받아왔습니다. 승인 받아왔는데 불구하고도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고 있어. 그러면 보세요. 4개월 되어도 분양 전환을 해주지 않고 있으면요.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한테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가 4개월 딱 나옵니다. 또 나가서 6개월 되어도 전환해주지 않고 있으면요.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4개월 되어도 안 될 때는 매도 청구니 그 뒤에 나옵니다. 나오고요. 6개월 되어도 안 해주면 바로 말소 당할 수 있다. 하나씩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7번 사항들은 오피스텔 임차인이 매년 한 번씩 신고하는데 이 신고 안 하거나 허위 신고했다 할 때 말소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오는데 이것은 요할 필요는 없어요. 말소할 수 있다는 사유만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특히 6번만 딱 해가세요. 계속되겠습니다. 이 사항 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등록을 하든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임대 주택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다. 합니다. 임대사업자는요, 이 등록을 하든지 또는요, 두 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도 할 수 있다. 조합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조합 설립인데, 요 조합은요, 설립 인가 받습니다. 요건 관할, 이 사업장에 있는 관할 신고입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보시면, 등록할 때는요, 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신고인데, 이 설립 인가 받는 조합은요, 이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구한테 인가 받는 차이 좀 납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할 때는 그냥 주소시 관할 시군구인데, 이것은 임대 주택 조합이 할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두 명 이상일 때 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 두 명 이상이면요, 공동 등록도 공동 명의로 공동 명의 등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조합 설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온 것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이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거나 또 매매계약 체결 매입을 위해서 이 할 때까지는 조합은 사망 외에는 상속 외에는요 결격할 수 없다는 또 제안도 붙습니다. 또 이 사업자들이 이 조합이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저 주택법에 있는 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주택조합일 때는 보니까 국가는 빠지고 지토지만 강했지만 이때는 국가도 포함되어서 국가 포함해서 지토지와 다 같이 공동사업도 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주택 건설 사업 절차에 의해서 공동사업도 하게 해준다.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다 보면 이 테마는 다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다 나오는 상입니다. 이것도 많다 하시면 책 기본서 통째로 인중에서 1분만 빼냈기 때문에 이것도 많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이해하셔야 그죠? 우리가 사기 직원 따로 사기 있겠죠? 이것도 많다 하시는데 그죠? 많다. 기본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외워야 됩니다. 예? 이것도 많다 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지금쯤 공부를 연중해 오신 분들은 이게 딱 보면 다 이 내용은 다 암기가 다 돼 있죠. 연중해 오신 분들은요. 대부분다. 예. 보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뭡니까? 이거 나온 데 있습니다. 준공공입니다. 요건요. 준공공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데요. 할 것인데 또다시 따로입니다. 따로 내가 임대주택 사업장 중에서 따로 임대주택을 준공공하겠다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과 별도로 해서 내 하는 사업장을 준공공을 하겠다고 별도로 따로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요거 하면 땡이다 아닙니다.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은 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요 준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그 관할 시군구에 요 주택을 또다시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요 임대주택임을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 시군구한테 따로 등록을 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닙니다. 이건요
보시고요. 자, 보시면 일단 민간 임대 사업자로서 민간 건설과 민간 그 매입 임대 중에서 85 이하를 갖추게 하면서 10년 이상 한다는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자 중에서 민간 건설 임대하고 매입 민간 매입 임대일 것인데 85 이하짜리를 가지고 10년 이상 하겠다라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 보시면요,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말고 또다시 준공공 임대 주택의 등록을 또 취소하는 경우가 쫙 나옵니다. 이건요, 임대 사업자 등록의 말소가 아니고 준공공 임대만에 또다시 등록한 것을 또 취소를 할 수 있다가 쫙 나오죠. 근데 이때 보시면요, 여기 기억 니언티 것에 해당되어지면 반드시 필수 취소사입니다. 그래서 준공공으로 했다 할지라도 보니까 이 사람이 10년 이상 한다고 해놓고 10년 이상 안 하고 있어. 그럼 말소 이 주택을 말소합니다. 그다음에 기준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를 갖추는데 보니까 100짜리 껴있어. 안 되겠죠. 말소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임대사업자 등록이 또 말소가 되어지면 준공공 임대도 등록을 취소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딱 되어지면 준공공 등록 한 것을 또 취소를 반드시 한다.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준공공만의 별도로 주택 등록을 따라 한 것인데 그 등록을 취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딱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공공이 등록이 되어지면 혜택 받는 대신 일단의 업무가 붙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번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적중 22번을 가십니다. 가시면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임대주택들은요, 반드시 임대를 해야 된다. 일정 기간 동안 해서 임대 업무에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임대 업무기한, 이것은요, 임대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 이 말은요, 임대 사업자한테는 요 기한 중에 되팔지 못한다, 매각제한이 없습니다. 또 임차인한테도요, 거주의 안정을 주는 대신 양도 등대하지 말아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재정이나 기금이 지원이 되어진 바로 건설 임대주택인데, 이것이 연구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을 했을 때는요, 50년까지 임대하게 되어 있다. 50년 임대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재정과 기금이 투입되었는데 이 연구란 말이 이쪽에 안 붙죠. 연구란 말이 이제 안 붙으면 이제 30년까지의 국민임대가 된다 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요거 1번, 2번 말고 기타 건설 임대 중에서 10년 이상 신고에 따른 10년짜리 임대가 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 건설 임대 나옵니다. 그 외 건설 임대는 다 5년짜리 되겠습니다. 입니다. 또요, 40번이죠. 장기 전세 같은 경우 처음부터 목적이 20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공 임대 일단 10년 이상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딱 되죠. 이것들 아니면 전부 다 5년짜리 임대다 보면 됩니다. 5년짜리입니다. 매입은 처음부터 다 공공 매입 민간 다 포함해서 5년까지가 임대 업무기간 주어집니다. 다 매입도 5년입니다. 그 건설 중에서 이것이 아니면 다 5년이고 매입은 처음부터 다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재정 기금 있다, 연금 있다, 50년 없다, 30년, 또 기타 건설인데 신고할 때 10년 이상 신고했다 10년, 그다음에 장기전세 20년, 준공공 10년, 그다음에 기타는 전부 다 5년 이렇게 임대 업무기간 주어진다. 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업무기간 꼭 외워두세요. 특히 1번, 2번은 잘 띄우니까 꼭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임대사업자한테 요기한 내에 매각할 수 없다. 매각제 안 붙고요. 임차인한테 양도든데 제한이 딱 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예외가 있습니다. 요기한 내에도 매각과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치 나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자, 매각을 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도 임대사업자가 그것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어떤 경우냐 보니까요, 일단 임대사업자끼리 이 임차권, 임대사업권을 양도한다 할 때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속 똑같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간의 변경은요, 널리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끼리 매각은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이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중간에 파산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다른 사업자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또 받기를 원하면 그저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할 수도 있다가 딱 나오죠. 파산되어지면 요거 10년, 5년 다 안 채워도 중간에 전환될 수가 있다는 말이 말 되겠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또 이수 있고요. 3번입니다. 10년, 5년, 10년짜리와 5년짜리 임대는요, 요 기간 다 채우면 분양 전환 되어집니다. 되어지니까 요 기간 다 안 채우고 2분의 1만 딱 지나고 나서 분양 전환 합의가 딱 되어지면 중간 분양 전환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나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이 1994년도 이전에 주어진 근로자 임대주택 쭉 거주해왔으면 분양 전환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가 기간을 안 채워도 분양 전환 또 타인한테 매각 등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아주 잘 나오는 사항이니까 요 등을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임차인한테 임차인 임차인도 요 기간 보호를 해주는 대신 당신이 쭉 계속 거주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원래 원칙인데 불구하고도 중간에 타인한테 다른 임차인을 통해서 양도하거나 또 요 일정 기간 동안에 전대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딱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10년짜리와 은짜리 이건 아깝습니다. 아깝는데 여기는 다 채우고 어떻게 2분의 1만 딱 채우면 여기서 분양전환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인데 불구하고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할 때 아까우니까 여기는요 양도하게 해줍니다. 어떤 생업상 사업상 이유 때문에 예, 다른 시군으로 40km 이상 이사를 갈 때는요 요 얘기 확인하고 이것을 양도 양수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업상 사업상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다른 시로 이사간다 할 때 그러니까 40km 이상 가면 요 집을 양피받고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있죠. 또입니다.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받은 집으로 이사간다 할 때도 이전 집을 처분하고 뭡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해외 이민 간다. 또요 10년 해외 파견 갑니다. 이럴 때도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둘 다 보시면 5년 10년 일 때만 그렇게 혜택을 주지 이건 말고는 안 됩니다. 5년 10년짜리 분양 전환 되는 대상일 때만 요 세 경우에 딱 걸리면요 양도 양수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건 안 돼요. 자,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10년 5년 또 20년 30년 50년 불문하고 임차인이 혼인이나 이혼 때문에 임차인 혼자만 사람이 퇴거합니다. 퇴거 딱 하고 나서 남아있는 잔류 가족 명의로 딱 바꿔준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뭐 5년 되었던 10년 되었던 30년 50년 다 불문하고 임차인인 자가 이제 혼인이나 이혼 때문에 퇴거하고 그 거주하는 기타 아들들 또 뭐 애들한테 임차권 명의를 주고 나올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죠. 이건 모든 임대에 다 해당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정부청사가 지방에 많이 옮기죠. 이전 막 되어지면서 주어진 그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전이 완료가 안 되었다 할 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일단은 그 주어진 그 집을 비워줄 수 없으니까 전대 칠 수 있습니다. 전대할 수 있어요. 대신 완료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입주를 딱 해야 되고요. 요 전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14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던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요 세 경우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임대주택을 양도 전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분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빠져있죠? 하나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데요. 요 1, 2, 3번 말고도 뭐 좀 4번에서 하나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딥니까? 저기 저겁니다. 민간입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매입니다. 민간건설과 민간매입니다. 민간건설과 민간매입은 이제 자유로이 요 1, 2, 3번에 해당되지 아니해도 요것도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설과 민간매입은요 여기에 안 걸려도 양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하나 신설되어 있는 상이 빠져있네요. 그 아마 요약서는 있습니다. 요약서는 있으니까 보시되 민간건설과 민간매입은요 여기에 안 걸려도 뭐 10년 오는 안 채워도 이제 저희도 양도 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설되어진 조항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빠져있네요.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매입은 지금 자유로이 양도 양수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요약서 보시면 다 그 문제집 앞에 보면 다 있습니다. 아세요? 요약본에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하나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또 다가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딱 보시고요. 이제 임대 조건이 나옵니다. 임대 조건 좀 어려운 사항이 나오죠. 임대 조건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임대 조건이 있다. 임차인 모집과 임대 보증금의 결정 등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사항인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임차인 선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임대 중에서도 공공건설 임대투로서 사업계약 승인받은 단지입니다. 공공건설 사업계약 승인받은 단지급입니다. 임대일들은요 마음대로 모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의 입주자 모집할 때처럼요 청약통장 등이 있어야 입주한다. 여기는 그래서 공공건설 사업계약 승인받은 단지일들은요 주택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 의해서 입주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업계약 승인받지 않고 30%가 안 되어진 건축회가 받는 요 대상은요 임대사업자가 알아서 모집한다. 그래서 단지가 단지인데 임대주택인데 30%가 안 되는 그런 시계가 규모 작은 어떤 임대주택이면 임차인 임대사업자 지가 알아서 선정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민간건설 임대인데 일대도 임대사업자가 선정한다. 라고 합니다. 단 대지에 대한 소유권 100%를 확보하고 타등기 말소를 한 다음에 임차인 거주지를 1순위 만들고
뽑아라 이렇게 돼 이런 제안이 또 하나 붙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죠. 공공 공공 매입 임대주택 공공 공공 사업자들이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임대주택 법령에 보시면 1순위 2순위 순위가 나와 있다. 그게 순위에 따릅니다. 그 말고 이제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알아서 선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쪽이죠. 이쪽입니다. 자, 1번, 2번. 이 경우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규칙이고 아니면 특합이 선정하는데. 근데 공공건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요, 반드시 주택이 없는 자들, 무주택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또 원칙입니다. 원칙 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공공건설 전부 다 단지이든 아니든 간에 문제없이 전부 다 무주택자를 임차인으로 뽑아야 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불구하고도 보시면요. 자, 그래서 확인합니다. 최초로 입주할 때 계약 맺을 때 확인한다. 그 다음에 중간에 분양 전환할 때도 확인을 합니다. 또 분양 전환할 때도 마지막에 확인을 다 합니다. 중간에 파산되어서 분양 전환할 때도 확인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기한 다 채우고 분양 전환할 때도 집이 없어야 된다. 입주할 때 분양이고 마지막까지 집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확인합니다. 하지만 계약 시에 한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모집을 할 때하고 중간에 파산되어서 중간 분양 전환할 때에는요. 집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붙습니다. 붙어요. 뿐 아니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이죠. 매년 한 번씩 계속 집이 있으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집이 딱 발견 딱 되어지면 임차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상속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일 때는요. 6개월간은 거래하지 않는다. 6개월 내에 팔면 된다. 이렇게 한 부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유하기 계획 해지하는데요. 보세요. 해지하는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가 되어지면 6개월 내에 처분을 하면 계속 집을 보유할 수가 있게 된다. 임차인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중간 최초일 때도 선착순일 때 예외가 있고 또 중간에 파산 분양 전환일 때도 예외가 있다는 부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시면 이제 임대료죠. 임대료를 이제 결정합니다. 임대료도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자, 보시면요. 이거 똑같습니다. 공공건설이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단지다 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발표하는 표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또 나옵니다. 요럴 때 할지라도 80억을 초과하는 큰 평수이거나 또는요. 분납 임대주택 등일 때 임대료 결정은 따로 합니다. 따로요. 또요. 요 경향 포함하셔도 장기 전세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요. 자, 뭡니까? 전세금 방식이죠. 방식이니까 표준금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죠? 전세금으로 받는다. 이것은 보시면 주변에 있는 두세 개 단지에서의 전세 보증금요. 평균 금액의 80%로 최초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또 기억하시고요. 또 보십니다. 또 다음에 있죠. 공공건설인데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 단지급 규모가 좀 작은 어떤 그런 식의 빌라 한두 동이다. 할 때는 갑이라서 정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나고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민간 건설도 갑이라서 정합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정할 수 있다랍니다. 또 보시면요 네 번째입니다. 공공 매입 같은 경우는 법령에 보시면요 보시면 주변 임대 보증금 등의 감정 평가 금액의 50% 해서 따로 입법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맞춰서 받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민간 매입도 알아서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준공공임대는요, 개량해서 이쁘게 집을 바꾸었다 할지라도, 이때는 주변에 받는 임대료 그 범위 안에서 정해라. 그래서 새 집처럼 이쁘게 꾸며도 금액을 띄우지 마라. 라는 제안이 붙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준 대신 금액은 띄울 수가 없다라는 제안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공공임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대보증금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고, 다들 기억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은요,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땅 주인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요 임대주택 소유를 위한 바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한 부분도 같이 알아주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가입하게 합니다. 보증가입은요, 모든 사업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들에 한해서 보증가입 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파면다 할지라도 그 공공임대사업자, 국지토지인 임대사업자와 또요, 자, 우리 단지 전체 건설 원가가 1,000억이 투입이 딱 되었는데, 보니까요, 기금 빌려온 원금이 만약에 이것이 300억이다. 합니다. 또 임대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이 이게 또 400억이다.
이와 같이 부채입니다. 부채. 기금도 부채고 임대보증도 부채인데 부채 합산한 금액이 건설 원가에 비해서 80% 이하인 임대사업자는 아주 우량사업자니까 보증가입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보시면요. 가입 범위는 임대보증금 요천에게 다 가입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 중에도 임차인은 조금 더 보호해준 사업자이면 요천에게 아니고 일부 보증금 가입하게 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요천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견, 보증가입견은 임대차, 임대어목이 아니고 임대가입견, 이기죠. 만약에 5년짜리라 할지라도 임대어목이 할지라도 계약은 계속 2년마다 갱신을 갑니다. 이때 요 임대어목이란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갱신기한, 계약기한 여기에 맞춘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기한이 임대 보증의 보증가입기한 됩니다. 오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증가입을 가입수수료 됩니다. 가입수수료인데 가입수수료를요. 임대사업자가 75% 내고 임차인이 25% 나눠서 딱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보증가입할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1% 기금 이자의 1% 가산금지를 먼저 부과합니다. 그런데 6개월 되어도 계속 가입을 하지 않고 있으면요. 이 관한 시군구에서 임대보증 가입수료의 50% 금액의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오죠. 그래서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보증 가입수료, 보증 가입 수수료 금액, 이것에 이제 5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빠져있네. 이것도 5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고 하십시오. 자, 보시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임대차 계약. 임차인을 선정해서 임대사업자가 선정했으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하면 이제 그 사실을 신고합니다. 해서 보십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선정했다. 임차인과 간의 계약 을 체결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한테 조건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요 신고하면 10일 안에 바로 신고증을 발급을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할 때 보시면 주의입니다. 그 주변과 비교하니까 너무나 부당하다 싶으면요 당신들과 계약 내용을 좀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요 최초 한마디씩 하면 최초입니다. 최초 신고하면 그 이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어요. 거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피스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주택은 이것은 신고를 해도 계속 1년마다 신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최초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이 날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까지 매년 한 번씩요 보시면 임대 조건과 그다음 임대인의 거주지 등을 계속 신고를 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 주택 일대 한에서 최초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되다 하는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만 오피스텔만 이렇게 매년 신고합니다. 다른 거는 한 번 신고하면 되겠지만 오피스텔만 매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할 때 보시면 신고서란 양식을 기재해서 이제 신고를 딱 하는데 이 속에 보시면 바로 임대차 계약서죠. 이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신고서에 기재해서 관할 신고에 신고를 딱 합니다. 딱 신고를 하는데 신고할 때 보시면 계약서에 적을 내용이 있고요. 신고서에 적을 내용이 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임대차 계약 기간 또 임대 보증금 임대료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건 말고도 보시면요. 계약서에 보시면 임대 보증금의 보증에 가입한 사실을 여기다가 적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신고서는요. 요 보증 사실 말고 매입 임대 주택 신고할 때 그 매입을 위해서 받은 금융 기관 대출금 해당도 신고를 하게 됐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보증 사항을 또요. 신고서에는 대출금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한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하는 내용들에 관한 특징도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보십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한테 임대 보증금의 보증 가입 사실입니다. 임대 보증금의 보증 빠진데 보증 이 보증 보증의 가입 사실을 보증 가입 사실을 사실과 또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서 선순위권 각종 어떤 선순위권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확인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사실과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서 선순위물권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확인받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기억하세요. 이거 빠졌는데 임대보증금의 보증의 가입 사실과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서 선순위물권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확인받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항이 나오죠. 이건 또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임대 임차인이면 임차인이 요 5년 기간 다 끝나서 5년 또 10년 다 끝났다. 다 기한 딱 채웠다. 했을 때 요건 딱 끝났습니다. 기한 딱 끝나 가지고 분양 전환 딱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금을 바로 납부를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을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임차인한테 승인을 받아왔다. 전환 승인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이때부터 90일 이상 시간을 더 주면서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금을 준비할 시간 더 줍니다. 그래서 승인 받아와도 임차인한테 90일 이상 시간 더 주면서 분양 전환 신청을 또 준다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5년 10년이 끝났다 할지라도 90일 이상 시간 더 주면서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 신청을 더 준다. 그러면 이까지도 계속 임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잔금을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더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90일 이상 더 줍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적중 24번 가봅니다. 가보시면 이제 이 계약은 계속 한 번 맺고 끝이 아니죠. 임대 의무기한 5년 10년 20년 주어지지만요. 요 주어진 요 기한에 계속 계약은요. 갱신합니다. 그래서 10년이라 할지라도 계속 2년마다 보통 갱신하면서 계속 갱신 계약을 계속 체결합니다. 할 때 보시면 임대사업자 측에서도 임차인한테 또 반대로 임차인도 임대사업자와 중간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고 요게 안 채워도 해지할 수가 있는 경우가 이따가 쫙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참 잔존상이죠. 임대사업자 측에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답을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임차권을 임차인이 불법으로 양도 전달했다 확인 딱 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요. 또 임차인이 타 임대 측에 중복해서 입주하거나 입주 계약을 딱 맺었다 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임대에 당첨이 되었다 해지 못합니다. 당첨되어도 계약을 맺거나 입주를 안 하면 해지 못합니다. 이제 다른 임대에 당첨되었다까지는 좋은데 당첨된 그 집으로 입주했다 확인 딱 되어지면 이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약하거나 이중으로 입주할 때 해지하는 것이지 당첨만 되었다 할 때 이 집을 포기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건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집을 또 포기하고 계속 살 수 있으니까 당첨만 되었다는 사실이 안 되고 당첨되어서 그 집으로 이사 갔다 할 때 요 집은 계약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첨되었다 할 때 입주까지 되어야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측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3개월 되어도 입주 안 한다. 올밤이 없네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4번 잘 보세요. 임대료를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분납임대일 때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3개월 이상 연속 연체가 필요하고 분납금은 3개월만 딱 하셔도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또 차이점이죠. 연속에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또 반대로 임대사업자도 좀 더 몇 개 더 나옵니다. 더 나와요. 자, 보시면 이제 예, 보십니다. 임대주택을요, 다른 집을 소유죠. 어떤 집을 소유했다. 소유가 확인 딱 되어지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 할지라도 선착순으로 임차인이 되었을 때는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있습니다. 또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요 집을요, 6개월 내에 처분을 한다라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중간에 타 집을 어떤 집을 소유했다 하면요 바로 계약을 해지인데 불구하고도 부득이한 사유 일단 6개월 바로 더 주면 여기는 그 집을 팔면 됩니다. 또 선착순으로 임차인 모집할 때는 집이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분양 전환 받을 마음이 없으면 계속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외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신청인 전환 승인을 받아봤는데 90일 이상 시간 더 주는 요 기간이 되어도 임차인이 신청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당시한과 계약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분양전환 신청기한까지 존도 불구하고도 안 할 때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합니다. 요 경우도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자 측의 계약 해제사유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반대로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입주를 딱 해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아주 거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런데 요 거주 곤란할 수 있는 하자 판단 누가 하냐? 관한 시군 구청이 판단한다. 관한 시군과 판단할 수 있는 거주환경이 안 좋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시군 구청장이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 보세라고 명령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딱 나옵니다. 또 보십니다. 세 번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보증에 말 임대사업자 보증에 가입할 임대사업자인데 계약 체결하거나 또요 이전 보증이 만료가 딱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 달이 되어도 보증에 가입을 안 한다 할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것도 딱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고요. 또 넘어갑니다.
이제 뭐 5년 10년을 다시 한다 채웠다 할 때 보시면 분양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전환이 딱 되어집니다. 할 때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우선이죠. 우선 누가 먼저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냐. 우선 전환자가 딱 나면 이거 딱 나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 주택에 계속 거주를 쭉 해오면서 주택을 계속 하지 않고 있던 거주하는 임차인이 바로 원칙이다. 그래서 제일 끝에 하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끝에 꼭 나와야 됩니다. 보세요. 해서 보시면 자 처음입니다. 처음 뭐죠? 나와 있죠. 처음인 입주할 때부터 쭉 그냥 거주하면서 전환 될 때까지 쭉 거주해온 무주택 임차인이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이야. 그런데 중간에 입주했는데 상속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집을 소유했다 합니다. 입주도 계약 해지할 텐데 단 6개월 안에 이 집을 처분을 하고 나서 계속 쭉 거주해오면서 마지막에 집이 없는 자가 되어져 있는 임차인 우선권이 있다. 중간에 집이 생겨도 팔면 된다. 그렇죠? 세면 됩니다. 양수입니다. 양수. 갑이 얼라치한테 양수를 딱 했어요. 양수했는데 이 양수 받을 때 이 사람이 집이 없고 이때부터 거주하면서 집이 없는 분인데 이 사람이 계속 쭉 거주를 쭉 해오면서 이 얼다시 사람이 계속 거주해온 양수인이 임차인이 집이 없다 할 때 우선권을 준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양도했다 할지라도 그 양도 받은 사람이 집이 없었고 쭉 집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해왔다 하면 우선권을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부터 말이죠. 4번입니다. 선착순으로 임차인 불려 모을 때는요 집이 있는 임차인도 됩니다. 돼요. 되지만 이 사람이 중간에 집을 처분해가지고 마지막 시점까지 쭉 거주를 해오면서 마지막 시점은요 집이 없는 상태로 회복을 해놓은 임차인이면 우선권이 있다. 또 이 경우도 마지막에 보시면 거주해온 무택자로 만들어놓은 임차인이라는 말 딱 나옵니다. 나고 요 다음에 임차인 누구냐? 그러니까 뭐냐? 정부기관 등이면 일단은 뭐 문제 없이 다 이렇게 주택을 우선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요 경우에 우선전환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어쨌든 원칙은요 거주해온 주택이 없는 임차인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또 예외 나옵니다. 보시면 자 어떨 때는요 거주만 집이 있든지 없든지 묻지 않고 쭉 계속 거주를 해온 임차인이면 이 양반한테도 우선권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요 집이 있으면 묻지 않습니다. 또요 부도 나서 중간에 전환할 때도 집이 있으면 묻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거주를 해온 임차인입니다. 우선권이 있다고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집이 있든지 없든지 묻지 않고 거주해온 임차인이면 우선권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분양전환 절차가 나오겠죠. 예, 절차도 이제 중요하고 시험에 아주 잘 뜨는 사항이고 이 문장도 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절차 보겠습니다. 자 절차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절차 보시면요 일단은 먼저 관할 시군구청장이 분양전환 준비할 것을 권고한답니다. 그래서 요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한테 각기 전환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요 공을 딱 봤죠. 그럼 임대사업자가 먼저 보시면 관할 시군구한테 분양전환 신청을 딱 합니다. 신청하면 이제 30일 안에 분양전환 승인을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자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승인 받아봤는데 임차인이 6개월 되어도 계속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한테 매각 분양전환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와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십니다. 또 임차인의 신청이죠. 임대사업자가 보니까 부도 파산이 되거나 또 계약이 만료가 딱 되었는데 6개월 이상 되어도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딱 되죠. 이 안을 때 보시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때가 또 딱 됩니다. 이것뿐 아니고요. 임차인들이 나서서 보세요. 임차인들이 나서서 가지고 임차인 대표회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나올 때는 임차인 전체 3분의 2에 동의받은 임차인들이 직접 전환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죠. 이때 보시면 이제 임대사업자가 승인을 딱 해줍니다. 임대사업자가 승인을 할 수 있으면 이때도 30일 내 승인을 딱 해줘요. 승인을 딱 해주는데 이 승인을 받아왔는데 불구하고 또 이제 임대사업자가 4개월 이상 되어도 전환해주지 않고 있다 할 때는요. 임대사업자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해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승인 딱 나왔죠. 관할 시군구청장은요 누가 승인 신청하든 승인 신청이 들어온다라면 30일 안에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법에 있는 전환가로 승인을 딱 한다. 딱 되겠습니다. 또 요
가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는 없다, 없다 같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가로만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어딥니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한테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해주는데, 이때 가격 결정 어떻게 하냐, 보니까요, 둘, 그죠, 보시면, 가나 시군구가 선정해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서의 평가금액 산술 평균 금액으로 한다랍니다. 그런데 이거 통지를 딱 해주면, 통지, 이가 있으면요. 이때부터 통지가 되어 있으면요. 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각기 이의신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가 딱 되어져 있죠. 그러면 요 신청이 있으면 한 번만 재평가를 해준다 하고요. 요때 재평가 비용을 신청한 자한테 부담시킨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가격의 결정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딱 가보시면요. 이제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딱 되었어요. 부도가 딱 났다. 할 때 보시면 다른 임대사업자한테도 매각을 할 수가 있다 했었고요. 또 거주하는 임차인한테도 분양 전환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아니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등장을 딱 할 것입니다. 해서 봅니다. 해서 딱 보시면요. 자, 우리 부도난 임대를 경매할 때는요. 임차인들입니다. 임차인들 보시면 이것도 이거 나네요. 요건 여기입니다. 경매 딱 되어지면요. 되어지면 이제 1차, 6차, 2차, 6차를 딱 되어가지고 3차쯤에 보시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 최고가 금액을 제시한 매수 신고 한 자한테 낙찰 허가를 딱 합니다. 해요. 법원에서 낙찰 허가를 딱 할 것인데 요 금액이 딱 보인다 할 때 보시면 임차인들이 요 금액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매수하자. 보증만 제공하고 우선 매수 신고를 법원한테 할 수 있다. 우선 매수 신고를 법원한테 할 수 있어요. 요 신고가 딱 들어온다면요. 법원은요. 적구가 있다, 낙찰세가 있다 할지라도 요 신청한 요 임차인한테 매각을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딱 나와있죠. 그래서 요 말이 바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가만히 있다가 낙찰세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내가 매수하자라고 보전 딱 세워서 지가 신고하면 지한테 요 권리가 넘어오게 되어져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죠. 자, 여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낙찰받은 자, 저가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도 이제 임대사업을 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은 해당 그 임대특약금액, 원래 종전에 있던 임대업무기한, 요 임대업무기한 동안에 계속 똑같은 조건, 똑같은 조건으로 임차인한테 임대를 하게 돼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요 남은 기간이 2년 안 되어도 2년 이상 임대를 하게 돼 있다. 딱 되어 있고 낙찰 당시의 조건 똑같이 임대하게 돼 있다. 임차인은요. 본인 참여해서 이 집을 우선 매수하거나 또는 여지가 계속 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준다. 여기서 표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딱 되어 있고 다음에 3점입니다. 그런데요. 경매가 넘어갈 것인데요. 이때 임차인들 중에서요. 요 경매를 넘긴 임대사업자의 어떤 채권금액, 요 채권금액의 총액 4분의 3 이상자의 채권자한테 동의를 딱 받아 놓으면요. 경매 넘어가는 것을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임차인 중에서도 또 3분의 2가 경매를 하게 하자라고 임차인들이 나서게 되면 또 경매를 진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 딱 나와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피담보 채권금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경매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 딱 되어 있고 또 보시면 임차인들의 3분의 2가 나서 경매하게 하자면 경매하게 할 수도 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다운되어진 이 작은 금액으로 임차인한테 우선 매수 신고권을 주기 위해서 이들이 경매 진행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것도 보십니다. 자,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임대법은 끝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관리표는 이제 제가 우리 시험에 안 넣었기 때문에 관리표는 다 통과를 합니다. 관리는 다 통과하시고 이제 바로 건축법으로 넘어가고 이 관리표는 또 제가 잘 요약해 놨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 실무할 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표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축법 딱 나옵니다. 건축법. 그래서 적중 28번 딱 나오겠죠. 건축법입니다. 자, 일단 뭐 법이 우리 바뀌었으니까 지금 다음 우리 지금 10분 쉬었다가 앞으로 3시간 반 정도에 수고를 하시면 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